느낌이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참을 일이 더 생긴다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 제발 쌓아두지 마세요. 맞아요. 예전에 히끈육 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스쿼트만 했더니 앞벅지만 두꺼웠어요. 저렇게 목소리 너무 힘이 고조요. 나 방금 뭐라 그런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다이어트 식품계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라면은 다이어트 라면, 아이스크림도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과자도 다이어트 과자.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의 고칼로리 음식들이 다이어트용으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걸로 여러분들 살 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물론 저칼로리로 만들어졌지만 0칼로리는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만약에 떡볶이로 예를 듭시다. 내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다이어트 떡볶이가 막 나왔어. 곤약떡으로 만들었대. 그래서 살이 안 찐대. 나트륨도 최대한 줄였대.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들 이 떡볶이 다이어트 떡볶이로 살 빼세요 하고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해서 이렇게 내밀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다이어트 떡볶이를 먹고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먹은 만족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면은 그거 드셔서 만족하시면 되는데 그거 먹고 아 내가 떡볶이 못 먹고 이딴 거나 먹어야 된다니 아 뭐 식감이 별로다. 마음이 만족할 수 없는데 그 다이어트용 뭐 어떤 음식을 드시는 거면은 그럴 바에는 진짜 떡볶이 적당히 먹고 만족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뭘 그 봐 칼로리 차이가 생각보다 얼마 없다니까 곤약 이런 거 아닐 거면 그리고 곤약 라인으로 만들어진 거는 애초에 만족감 자체를 주지 않아요. 제가 스토리에 라라스윗 아이스크림 올렸거든요. 나 이거 시켜 먹었다고 올렸는데 이는 먹어보니까 진짜 아이스크림이랑 맛이 똑같은 거야 그냥. 다이어트용 아이스크림이 내가 검색해보니까 브랜드가 한 5-6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른 거는 안 먹어봤는데 그냥 시중에 파는 일반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아. 그러면은 어차피 이것도 다이어트 아이스크림도 그냥 시중 파는 살찌는 아이스크림도 나한테 똑같은 만족감을 줄 거면 다이어트용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낫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집에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이고 무슨 아이스크림이고 안 사놨으면 안 먹는데 내가 다이어트 한답시고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쟁여놨어. 그럼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아이스크림이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참을 일이 더 생긴다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 제발 쌓아두지 마세요. 그걸로 오히려 참다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먹다가 더 먹어서 걔네 때문에 유지어터 됩니다. 애매하게 맛있는 거는 먹지도 못하고. 다이어트용 아이스크림이나 간식 같은 류는 언제 활용하면 되냐면 진짜 생리 전에 호르몬 때문에 식욕이 진짜 오를 때는 미리 사두고 얘로 대체해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현명하게 가져가는 게 좋고 평소에 쌓아두지 마세요. 와 대박 어떻게 저를 잘 아세요? 어떻게 알긴 저도 다 해봤으니까 알죠. 그리고 제가 관리해드린 분이 몇 분인데 다 알지. 다이어트 어려워? 아니야 할 수 있다니까. 잘 먹으면 돼 다이어트는. 그 안 먹을 생각하고 그 다이어트용으로 만족할 생각하고 참을 생각하고 약속 안 나갈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